네, 충청북도는 올한해 오랜 수건 사업들을 줄줄이 해결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기해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충북 도정 성과를 짚어봤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2014년부터 추진해온 강호축구상이 마침내 결실을 거뒀습니다.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인 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됐고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이번 정부의 예타 면제로 충북은 100년 미래 발전의 기틀 사업들이 대부분 완비될 것입니다. 충북의 바다를 달라는 도민들의 바람은 미래 해양과학관 유치를 통해 10여 년 만에 실현됐습니다. 정부 해양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온 충북이 불굴의 뚝심으로 내륙의 바다를 품었습니다. 청주 오송은 우리나라 철도 중심지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지난 3월 세계 다섯 번째로 철도 종합시험선로가 들어섰고 11월엔 철도교통관제센터를 유치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지난 봄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 바이오헬스 국가 비전을 선포하면서 오송은 바이오메디컬 허브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멀지않아 블록버스터 그 국산 신약도 나올 것입니다. 제약과 생명공학 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시대도 멀지 않았습니다. 사상 처음 정부 예산 6조 원 시대를 열었고 경제 성장률 1위를 달성하며 전국 대비 4% 경제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숙제도 남았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끝으로 11개 공공기관이 충북 혁신도시 이전을 마쳤지만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충북 인구 164만 명 달성은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으로 빛이 발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경자년 새해 화두를 경자대본으로 정했습니다. 자신이 처음 제안해 국가적 의제로까지 떠오른 강호축 완성을 위해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